네, 안녕하세요. 앱블록에서 라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고 빠르게 나만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킴스큐 전용 호스팅인 킴스큐 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김성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킴스큐 RB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입니다. 저작 도구인데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해요. 뭐 워드프레스도 마찬가지고 뭐 편하긴 한데 킴스큐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뭐 아까 액티브 인스톨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운을 받아서 FTP 올리고 압축 풀고 퍼미션 조정하고 웹사이트 접근해서 설치하고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KT 뉴클라우드 비즈 서비스와 함께 저희가 킴스큐 라이브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인 모델을 한번 볼게요. 가장 밑에는 이제 IaaS가 있고 그 가장 위에는 SaaS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IaaS 같은 경우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KT에서 뉴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뉴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그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SaaS 즉 서비스죠. 서비스 영역에서 킴스큐 RB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생 자동화 시스템이 있죠. 저거는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영역과 인프라 영역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호스팅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IaaS에 설치된 인프라 쪽에 설치된 계정 정보를 킴스큐 라이브 그쪽과 연계시켜서 사용자들이 본인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제 IaaS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동을 시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킴스큐 라이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킴스큐 라이브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 속전속결입니다. 빨라야 돼요. 일단 뭐 처음에 설치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일단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액티브 인스톨도 있지만 그 일단 계정이 없으시는 분도 계세요. 또 외부 서버에 계정이 있으면은 액티브 인스톨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다,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라이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빠르게 클릭 몇 번으로 킴스큐 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웹 운회원 그리고 고수라고 하는 이름 붙여봤는데 진짜 몰라도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사이트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시고 계정 만드시고 웹사이트 만드시는데 타이핑 치는 게 한두 번 되나? 한두 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넥스트 클릭이에요. 그거만 하시면은 계정 생성되고 그리고 회원 가입되고 웹사이트까지 전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린고비라고 적혀줬는데 일단은 뒤에 나올 겁니다.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좀 싸요 저희는. 일단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냥 다시 나온 건데요. 회원 계정 생성입니다. 회원 계정 생성은 다른 사이트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력 필드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이름, 닉네임, 뭐 패스워드 그 정도거든요. 이메일 그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킴스큐 포털, 킴스큐 공식 홈페이지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라이브 계정, 회원 계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브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라이브 자기가 본인이 이제 그 라이브에서 킴스큐 라이브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 그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RB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 이상하게 이런데 오면은 약간 좀 시연한데 좀 실수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킴스큐 홈페이지 관리 포털이 라이브 관리 포털인데요. 들어오셔서 이제 아까 3개월 무료기간 클릭하시면 이제 아이디를 만드시고요. 중복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비밀번호 간단히 입력해 주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만드시겠습니다. 나옵니다. 계정이 세팅이 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팝옵션이 뜨는데 여기서 설치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킴스키 설치라는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액티브 인스톨 화면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약관 동의하시고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예. 아까와 똑같은 예. 이거는 1.1.2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조만간 저희도 라이브도 업데이트 해야겠죠. 2.0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쉽게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포털의 메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관리 포털 킴스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쪽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거 이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보시면 구매료가 7개 정도 돼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나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라이브 데스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현재 계정 정보, 현재 사용 어떤 거 사용 중인지, 그리고 중지된 게 뭔지, 그리고 결제는 유료 계정 정보는 어떤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간략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계정 관리인데요. 계정 관리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예, 많은 그 메뉴들이 예,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사양, 뭐 FTP 정보, 도메인, 백업, 설치, 초기화, 뭐 전부 다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메뉴보다는 여기서 거의 90% 이상은 작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화면인데요. 예, FTP 접속 정보라든지 뭐 ISP 정보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오른편 보시면 이제 디스크 사용량이라든지 트래픽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화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특이한 점 T1은 이제 PC마이 어드민인데요. 아실 거예요. 예, GUI 영역이죠. 예, DB를 최대 아닌 GUI 영역에서 보실 수 있도록, 튜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도메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체험용 계정을 드려요. 근데 3개월 체험용 계정 같은 게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메인을, 본인이 허용한 도메인이 있으면 그 도메인을 예, 저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메인 3개까지 연결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브 호스트 같은 경우도 9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시면은 뭐 유료로 전환하셔도 좋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도메인 어떻게 연결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 도메인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제 추가하실 예, 도메인을 입력하시고요. 예, 추가만 누르시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DNS는 다 변경이 돼 있어야 돼요. 예, 라이브 쪽에 옆에 보면 DNS 정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보를 변경해 주시고 예,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앞에 들어가는 거 있죠? 뭐 테스트라든지 따따따라든지 그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도메인하고 호스트에 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도메인 뭐 갱신 시간이 한 1분에서 5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뭐 참고 기다리시면 바로 네, 본인의 사이트가 도메인 붙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 쪽에서 백업 쪽인데요. 예, 백업 같은 경우 저희가 웹 백업과 DB 백업을 예,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웹 백업하고 DB 백업 같은 경우도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백업 쪽에 들어오셔서 예, 그 FTP 파일 백업이라든지 MySQL 백업이라든지 클릭하시면 예, 거기서 이제 웹 백업 같은 경우는 직무 백업이 매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백업된 데이터라든지 뭐 2주치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2주치 데이터 언제 뭐 그 전주 전전주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도 15일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15일치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뭘 받고 싶다 그거 클릭해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네, SSL 아까도 말씀드렸죠. SSL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SSL 같은 경우도 초보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라이브 같은 경우는 SSL을 그 신청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런 폼을 작성하시면 예, 간단히 설치도 가능하시고 예, 그렇게 되니까요.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2.0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SSL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시면 예, 더 쉽게 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금 책입니다. 예. 아까 3개월 무료 대응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리미엄입니다. 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하드가 뭐 1기가, 3기가, 10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6개월, 12개월 사용료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좀 감면을 해드리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저렴해요. 예,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50원 꼴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사용하셔서 예,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결은 무료 개정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말고 예, 이제 스탠다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예, 킴스큐 마켓에서 잘 나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킴스 알비샵이라든지 뭐 소셜링크라든지 스탠다드 아이센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예,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 공지사항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좀 볼게요. 네, 저희도 그 라이브 시스템을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클라우드의 위대함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물리기반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IDC에 그 서버를 두고 그 서버 안에서 이제 세팅을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그 예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인데 툴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성이라든지 신속성, 안정성, 비효율성 측면에서 너무나 편해요. 진짜 편해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제 서버가 막 사용하다가 램이 부족해요. 그리고 CPU가 이거는 거의 감당 못할 정도로 사용자 감당 못할 정도로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IDC 가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IDC 가서 서버 끄고 서버 홀드 시키고 그리고 세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드 못 끼고 다시 부팅해서 서비스 되는 거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서는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PC 앞에 앉은 자리에서 로그인 하시고 거기서 하드 붙이시고 램 증설하시고 예, 그게 다 가능해요. 예. 저도 이 작업하면서 완전 깜짝 놀랐는데 예, 이런 부분이 참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예, 되게 절약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편하기도 하고요. 예, 특히 KT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쪽에 있는 클라우드를 많이 봤는데 KT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세팅하고 뭐 하드 붙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팅하고 뭐 환경 걱정 하는데 30분이 안 걸렸어요 저희. 예, 30분 안에 저희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참 괜찮은 서비스를 유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예, 제가 세팅을 제가 했는데요. 예,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50도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KT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에서 예,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백업 서비스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것도 저희 뭐 관리 시스템이긴 한데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이긴 한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쉽게 작업을 했던 거죠. 예, 그 안정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예,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백업 부분 그리고 로드밸런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백본 라인이 제공이 돼요. 40기가 라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라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그런 예, 서비스를 예, 예, 제공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이제 API로 뭐 인프라 따라고 SaaS 영역 API로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주 쉽게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인데요. 백업 같은 경우는 저희 2차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백업이 되고요. 그리고 유클라우드 비즈 자체에서 백업 서비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유클라우드에서 가져오면 되고 유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저희 쪽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2차 백업이 된다. 그리고 주기는 뭐 매일 갱신되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한 2, 3주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예, 데이터가 아주 안정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CS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상담도 그렇고, 1대1 상담, 그리고 뭐 이메일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다가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세계 중에 아무거나 하셔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라이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은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예, 저희 말고, 밖에 보면 데스크가 있어요. 데스크에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